안녕하세요. T1 페이커입니다. 오늘 경기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근데 예상과 다르게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제 룰러 선수를 조금 견제하는 전략을 많이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도 많이 유리하게 시작해서 더잘된것 같습니다. 칙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패치가 되면서 뭐 여러 번 사용을 하다가 오늘 경기에서 전략적으로 사용이 된것 같고, 구마유시 선수의 출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마유시 선수가 팀에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무빙을 해서 좀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패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크게 잘한 부분은 뭐 많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할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만큼 레넥톤이 엄청 뛰어난 챔피언은 아니지만 지금도 충분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때도 이제 좀어 저를 포함해서 몇몇 팀원들과 주도적으로 좀더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교전에 적극적인 챔피언들이 많이 선택된 것도 있고, 초반에 유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장기전이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전, 뭐 장기전이 되는 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좀 팀적으로 최대한 다들 동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벤픽의 가짓 수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선수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도 조금 좋을 것 같은 픽이나 밴드를 좀더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승 4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2라운드 때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라운드 때는 1라운드 때보다 좀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때는 농심한테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이번 2라운드 때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더 좋은 경기력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제가 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맞춰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그런 합이 안 맞는 모습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5연승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경기장에 못 오게 되셨는데, 저는 되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 또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